50견이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을 비롯한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달라붙어서 즉 유착이 되면서 어깨가 잘 움직여지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이 어깨가 아프고 움직여지기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피막염 혹은 동결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50대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0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50대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50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뚜렷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을 종합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 혹은 외상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50견이 조금 더 흔한 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하나의 기전이라기보다는 여러 염증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50견의 증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통증 단계인데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게 되면서 어깨를 평소보다 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통증은 밤에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1단계의 이런 통증 단계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2단계인 유착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팔을 바깥쪽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내회전하는 동작들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들어올리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통증은 아주 경미해지고 어깨의 움직임이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단계이지만 객관적인 운동 범위의 완전한 회복, 즉 반대편만큼 어깨를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의 50견의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보존적인 치료 혹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50견 초기, 즉 움직였을 때 아픈 시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깨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 스스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운동치료와 함께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사치료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관절 부축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랑 주변의 유착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50견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관절랑 유리술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절 운동 제한 범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구조물들을 유리해서 만족스러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50견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 치유도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 나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병원 전화나 세운병원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